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마감해야 할지 마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. 이데일리 온의 서용원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시장 결국에는 좀 큰 폭의 하락으로 2,400, 800선 이탈을 했습니다. 오늘 어떻게 좀 마무리를 해야 될까요? 네, 일단은 뭐 시장은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좀 혼조세를 예상을 했습니다만 미국에서 예상치 못했던 이슈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. 실버게이트의 청산 소식이 미국의 금융주를 하락을 부추겼고 그에 따라서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다 같이 좀 큰 폭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이 다소 아쉬운 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듭니다. 특히나 지금 코스피 지수가 오전장의 하락폭이 나온 이후로 뭐 추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삼성전자가 6만 원을 이탈했다라는 점, 그래서 이 점이 빨리 좀 회복을 해주는지에 대한 여부를 체크를 해나가 보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요.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현물쪽 좀 매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오전장에서는 선물 쪽에서 매수 포지션을 취하면서 하락폭을 좀 제한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매도폭이 좀 전환이 되면서 낙폭을 좀 키워나가는 모습이고요.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신용잔고가 좀 늘어났던 흐름들이 있고 그다음 개인 투자의 비중이 다시 한번 좀 증가했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좀 낙폭을 좀 더 키워가는 투심이 좀 약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사실 종목 대응이 쉽지 않은 자리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. 현재 구간에서는 2,400선을 다시 좀 회복해주는지 여부, 코스닥은 800선을 회복해주는지 여부를 다음 주 초에 좀 체크를 해나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우선 금요일에 발표되는 고용지표가 좀 중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. 최근 미국에서 발표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좀 높았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 인상에 대한 하방 압력을 좀 만들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들을 한번 보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그리고 다음 주에는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. 3월 14일 날 미국에서 발표하는 CPI 지표가 어떻게 발표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추가 하락될 것이냐 아니면 이 자리에서 좀 지켜줄 것이냐 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해서 주 초반까지는 좀 방향성을 좀 잡기 어려운 장세이기 때문에 좀 종목 대응에 좀 조심해야 될 시장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전문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이번 한 주 마지막이 좀 아쉽긴 하지만 다음 주에 2,400, 800선 회복하는지 여부 저희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.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